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매주 월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가 온다 오지 않는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 현재 오지 않는 이유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황으로 돌아가면 이제 AMD 주식 제가 어제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저평가 주식 찾기 얘기를 하면서 올려드렸었는데 현재 SLXL 뭐 AMD 주식 손쉽게 저평가 주식 찾기 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제 포워드 PE가 19.97배, 앞으로 5년간 EPS 성장률이 28.1%를 AMD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포워드 PE에서 이제 EPS 성장률을 나눠보면 0.7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전 중장기 종목 투자 시 이렇게 포워드 PE와 EPS 성장률을 나눴을 때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제 포워드 PE가 108.24배, 그리고 현재 포워드 PE가 53.75배, 5년간의 EPS 성장률이 52.89%로 나눠보면 대략적으로 1.0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치로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대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3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있을 이제 호재 소식들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오히려 싸다고 느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 1000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PE보다는 앞으로의 포워드 PE를 보시면서 그리고 5년간의 EPS 성장률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현재 다우는 0.26% 하락한 32,726포인트, 나스닥은 0.41% 상승한 12,720포인트, S&P500은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된 4,150포인트로 4,100선 중반에서 지금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제 이제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26만 건으로 실업률은 이제 천천히 증가하는 추세 지금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오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얘기가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유, 현재 전미경제연구소는 경기 침체 근처도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공식 확인하는 전미경제연구소가 경기 침체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이 6개 지표를 확인한 결과 미국 경제가 계속 지금 현재 확장 중에 있다. 플러스인 상태로 이 6개 지표가 모두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전미 경제연구소가 경기 침체 여부를 결정할 때 실질 개인 소득, 비농업 고용 지수, 가계 고용 설문, 산업 생산, 실질 도매, 소매 판매 지수, 실질 개인 지출이 모두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전미 경제연구소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5개월 후 경기 침체 여부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며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6개의 지표들이 일단은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미경제연구소의 경기 침체 추적 지표 역시 지금 현재 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확장 중임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월간은 경기 침체 전망은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시장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금리차가 계속적으로 지금 좁아지고 있다. 0.2%까지 축소가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이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가 아닌 2023년 이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6월까지 내년 S&P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가 249달러였지만 현재 243달러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내년 전망치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점점 올해보다는 내년이 약간은 불안해 보인다. 하지만 올해는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빠져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8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CPI 발표 전까지는 이 보합장세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시황 쪽으로 돌아가면 현재 지금 유가는 이제 88불대, 90불대를 무너뜨리면서 마이너스 2.89% 떨어진 88불대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현재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드디어 이제 전쟁 이전으로 유가가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과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인데, 일단 유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덜어진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주식에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물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소식으로는 이제 코인베이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인베이스 뭐 장중에 40%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블랙록과 코인베이스의 파트너십 얘기가 있었습니다. 방금 거대 자산 운용사인 하나인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와 협업한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40%까지 오르는 등장 종료 기준으로는 10% 정도 상승하였지만,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상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22,535불로 비트코인이 굳건하게 지켜주는 모습, 2만 불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빅스 지수는 연일 계속 하락해서 23.2까지 떨어진 모습, 피앤그리드 인덱스는 이제 공포 단계를 넘어서 중립 단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47에 이제 중립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증시는 여전히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으로 보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무난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가 부진하면서 알리바바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2분기 실적은 모두 기대치 이상으로 발표를 했고, CEO도 이번 실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1.79% 장 마감했는데, 프리장에서 대략적으로 4% 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 현재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최근 목표가를 보면 JP모건에서 130불을 지정을 하고 있고,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볼리저 밴드 상단까지는 증시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주식의 이제 비중, 포트 비중은 크게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크록스는 가이던스 미스 폭락이 나는데, 지금 장 종료 기준으로 10.73%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매출과 수익성 지표는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였으나, 문제가 된 것은 22년 전체 가이던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22년도 예상 EPS 가이던스를 기존 수치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내렸고, 앞으로 3, 4분기 경영 환경이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별로 좋지 못할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단 10%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역시나 이제 증시가 오르는 종목들, 기술주 종목들이 잘 오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마존이 2.19% 상승, AMD 5.9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MD 같은 경우 제가 방금 이제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충분히 싸다. AMD 주식은 싼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 AMD 주식은 포워드 PE 기준으로 저렴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비자 같은 종목도 계속적으로 소비 활동이 늘어나면서 2.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에너지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3.71% 하락하는 모습, 파이낸셜 헬스케어 소폭 하락하였고, 지금 현재 이무소비재도 0.6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상승장에서는 뭐 TQQQ나 SLXL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으며, 역시나 이제 TQQ, SLXL 좋은 수익률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현재 QQQ는 이제 볼륨에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RSI는 68.75, CCI는 149.5,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20.63%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RSI 기준으로 이제 70이 매도 시그널인데, 70에 거의 근접을 한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SPI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RSI가 65.32, CCA가 128.3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I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3.71%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DI ETF도 마찬가지로 RSI가 61, CCI가 108.73으로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1.4%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올해는 침체가 오질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 현재 침체 선언을 경기 침체 선언을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적으로 꺾이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으며 단 이제 2023년 EPS는 계속적으로 하향 지금 조정되고 있다. 2022년은 큰 문제가 없지만 2023년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데서 지금 너무 증시가 과열될 때는 현금 비중 확보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